대구시 북구의 칠성 종합시장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에 선정되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낙후한 구도심의 전통시장 상권을 살려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적인데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칠성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백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후한 시설, 무질서한 환경, 복잡한 주차장 등은 지난 1946년 생겨난 칠성종합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상 사업지 1호로 선정되면서 칠성시장이 달라집니다. 수산물시장, 청과시장, 능금시장 등 8개의 작은 시장들이 모여 이루는 종합시장이 통일된 상권 이미지로 정비되는 것은 물론 도로 노점상 정리, 전광판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또한 칠성시장만의 다양한 특색을 살려 부흥시키겠다는 계획. 일단은 그 무질서한 도로 정비, 그리고 또 그 도로 정비고 또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애용을 하면서도 어느 시장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별도 하고 또 전통시장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도 좀 만들고 이래서 새로운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게 가장 취지고 통로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질서도 정리하고 주차장도 정리해 주는 게 고객 위주로 가고 고객이 쉬어갈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형태의 쉼터가 생기고 시장 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해 즉석에서 요리가 가능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또한 지금의 왕구골목은 80-90년대에 학교와 문방구 모습으로 재현해 향수를 자극하는 8090 클래식 거리가 됩니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하천이 흐르는 지리적 요건도 활용됩니다. 시장에 인접한 신천을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야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상권 쇠퇴로 손님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인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칠성시장 상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지금 칠성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한 바가 엄청 큽니다. 이참에 조금 낙후된 시설을 좀 보완해주고 개별 시장을 조금 지원해 주시면은 각자 좀 자생력만 키우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침체기에서 부흥기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칠성종합시장.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다양한 고객층을 유인하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YES TV 뉴스 백가혜입니다.